엄마로 엄마로 원래 참기름이 남이 더 남이 거라.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이게 품마늘이거든요. 네, 품마늘. 예, 품마늘. 토용이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 마늘이 이렇게 벌써 커 있어요. 경기도는 가면 이제 조금 올라 있거든. 그래서 비닐을 다 덮어놨거든. 근데 충무에는 이 따뜻한 곳이니까 이렇게 네. 다 커 있죠. 아, 품마늘이. 응, 품마늘이. 이거부터 떼야 돼. 아, 좀 껍질만 이렇게. 예, 예, 껍질만 떼고 이게 다 아까워. 꼬리도 상한 부분만. 예, 꼬리 이런 거는 상해서 안 되고 담아가지고 익으면. 밥 비빔 먹어도 맛있고 고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 먹으면 맛있어요. 개운하고 멸치젓국 예. 요즘 어간장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만들기 괜찮겠어요. 젓국 없으면 멸치간장 예. 어간장 아. 어간장이 맛있어요. 어간장이 네. 한 20년 전에 누가 연구를 해서 좀 나왔는데 마트에 없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가니까 전국적으로 마트에 다 있어. 아, 어간장이 마트에. 맛있습니다. 참기름 넉넉하게 뚫으네요. 예, 뭐든지 양념이 적으면 맛이 없어요. 넉넉하게 이런 거는 마음이 좀 풍족해야 돼. 설탕 예. 눈이 좋은 네, 고춧가루 이리 음식을 해보면 고춧가루 어느 정도? 고춧가루도 이게 버무려서 어울릴 정도 깨 고춧가루가 조금 적겠다. 원래 참기름이 남이 더 남이 거라서 참기름 남은 집에 참기름 넉넉하게 넣는다. 이런 음식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. 집에 가면 적은 단지부터 큰 단지까지 쫙 있거든. 예, 그렇죠. 적은 거는 이런 거 담고 예. 통영 굴젓 그런 데 담아가지고 이제 그래 다 단지에 담아야 맛있어요. 요새는 쉬운 대로 플라스틱 그릇 그 맛 없어. 플라스틱 그릇에 담으면 아 이것도 단지에 담아놔야 돼. 단지에 담아야 그래 익혀야 맛있어요. 그러니까 숙성되는 거는 무조건 단지. 아. 근데 맛이 달라요. 단지 넣는 거고 김치도 담아가지고 단지 넣어 익혀야 맛있어요. 요새 그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우리도 단지에서 익혀가지고 딱 적당한 시기다 하면 이제 김치 냉장고로 나오지.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. 한번 잡숴보실래요? 고기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고기 아니고 그냥 밥간에서 먹어도 맛있어. 딱 고기 생각나는데요. 그리고 이게 익으면 숙성이 돼 익으면 밥 비빔 먹어도 맛있고. 울산에 그 은양 옆에 있잖아요. 공기 마을 그 가서 우리나라 음식들은 초벌 음식들이 전부 단지에서 숙성시켜야 맛있습니다. 뭐 플라스틱 그 용기 그 뭐라든 그 해 뭐 맛있더래.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숙성을 시켜야 맛있나요? 이는 그 집안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얼마가 필요 없어. 한 5일 되면 익을 거예요. 5일 그냥 바깥에 내놓고? 응, 바깥에 내도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돼, 이 안에. 왜냐면 그냥 생으로도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기호 따라서 달라. 그냥 생으로 드시고 싶으면 생절이처럼 바로 드셔도 되고.
고기 구워놓으면 생긁어 바르면 맛있죠. 고기 구우네. 나는 또 저기 많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바르는데 엄마도 부르겠어. 이거 양념이 아까우니까 네. 요 그릇하고 손하고 씻어야지. 네. 됐어. 아. 거기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물이 들어가면 짜박짜박해서 국물이 있거든요. 엄마의 엄마로부터